바다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 오늘 생일 맞음이시죠? 아니요. 여기는 이제 마산의 해안도로 쪽인데요. 예. 이제 유일하게 바다하고 제일 가까운 쪽이고요, 여기서. 지금은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예, 약간 이제 물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이 차있을 때도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까지 물이 차있는 경우인데, 지금은 좀 빠져있는 상태네요, 어쨌든. 여기로 오고 싶으면은, 자유무역지역 정문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내려오시면은 이 바닷가가 보이실 거예요. 반대 차선에서는 안 보이고요. 제가 있는 차선에서만 보여요. 네, 꽃 예뻐요. 어쨌든 간에, 아, 바람 많이 불어서 진짜 시원해요, 여기. 짱이네. 원래는 이렇게까지, 예, 네. 물이 안 빠져 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네요. 예, 네, 물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예, 네, 민물인지 썰물인지. 아, 썰물은 들어오는가? 인물인가요? 빠지는 게? 뭐, 어쨌든.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여기는 저도 이제 가끔 걸어올 때마다, 예, 보러 오는 곳이에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예,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바다 보니까. 뻥 뚫리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해안도로예요, 여기가. 예, 해안가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잘 안 보이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거 배도 있고, 예, 이렇게 여러 선박들이 지금 있어요. 예, 옆에 보면은 자동차 중고 매매 단지도 있고요. 위에 산도 있고 갈매기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 같네. 잘 안 보이시죠? 아, 잘 안 보여요. 구름 때문에 멀리도 갔고. 뭐 어쨌든 이쪽으로 오시려면 자유무역지역 정문 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이제 그 어시양 쪽으로 오셔도 돼요. 제가 보고 제가 있는 곳으로 오려면 어시양 쪽 오는 게 좋고요. 자유무역지역 정문 쪽으로 오면 반대다 보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보다는 오히려 자전거나 이제 걸어서 오시는 게 좀 좋죠.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네, 여기서 보고 싶으면은 차를 타고 오면 좀 힘들고요. 네, 중간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하려면은 네, 또 근처까지 또 이동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냥 자가용보다는 마산에 오시면은 이제 자가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택시 같은 거? 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좀 좋죠? 워낙 바다가 넓다 보니까 엄청 넓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거가대교인가요? 어쨌든 다리가 하나 보이시죠? 하지만 전 여기까지 할게요. 좀 더 가서 끊을게요. 제일 좋은 데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장면을.
지금 물이 빠져있는 상태라, 물이 빠져있어. 예, 네, 저기까지밖에 물이 아직 안 들어와 있네요. 원래라면은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생각보다 여기가, 예, 네, 물이 진짜 깨끗해요. 한강? 아, 제가 이거. 어, 저기 뭐 보인다. 어, 보이세요? 된 건가요? 어쨌든 확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렇게 날아가갖고. 갈매기요. 예, 네, 진짜 갈매기예요. 여기는 약간 좀 그게 많네요. 걸어서 찍다 보니까 네, 차 소리도 많이 나네요. 여기 백로 안 보인다. 가까이 확대 보이시나요? 어, 이제 자세히 봐야 보이겠다. 안 보여, 안 보여.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져. 엄청 맑지. 맑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까지. 그래도 맑아 보여요, 조금은. 갈매기도 맑아. 여기는 진짜 좋은 데였어요. 여기서 찍어야죠, 멋져 보이니까, 뭔가. 여기. 여기가 제일 한강이잖아. 한강이 아니라 바다가 잘 보이는데? 여기 연결된 게 꽤 많아가지고, 바다가. 안녕.